유년기에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했고 그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나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를 하고 자신들의 약점과 싸우며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만큼 힘들어하거나 더 힘들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이룬 후에도 영광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는 꿈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성공에 대한 만족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위대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버는 것,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 위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것,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곧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스타, 복권 당첨자, 시작하자마자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 등 자신의 꿈을 빨리 이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원대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일어납니다. 때문에 힘든 일을 잘 극복하는 것은 좋은 일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지만 나쁜 일을 덜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움은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투쟁과 배움 덕분에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해봤고 가고 싶은 곳을 갔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고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고 아주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있는 것은 훌륭한 관계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되었고 평범한 사람에서 유명인이 되는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차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정상에 오르면서 늘어나는 혜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기에 좋은 침대, 좋은 관계, 좋은 음식, 좋은 성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도 더 좋아지지 않고 조금 더 가난하다고 크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바닥이나 중간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